울며 우리의 인생 공부 이야기 사회를 맡게 된 원물교 대명교단 교무 오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명교단에서 열리는 우리의 인생 공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깊이 또 원만하게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힘찬 시작의 기쁨을 모아서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오랫동안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울고 웃으며 웃고 울며 우리의 인생 공부 이야기에 참석한 공부인들은 법신물 사항단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 공부 이야기를 해주실 원불교 진주교당의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은 2016년 1월 구영현 공부인이 교통사고를 겪으며 장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이다. 장애인이지만 그 장애가 불편함일 뿐 어떤 일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알아가며 장애를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의 인생 공부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인연들 모두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공부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우주 대자연이 음양상승의 이치로 운행되는 것을 알아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감사를 올리고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것을 잊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마음을 공부해서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기원나이다. 네, 다음은 환영사입니다. 환영사는 원불교 대명교단 교도회장님 문산 윤양문 교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명교단 교도회장 윤양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울고 웃으며 웃고 울며 우리의 인생 공부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울고 웃으며 웃고 울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구영현 공부인과 황일신 공부인께서도 사고 후에 괴롭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영현 공부인께서 한국도로공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척수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조정선수로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황일심 공부인께서는 장애인 남편과 조금은 특별한 일상을 살면서도 경남 마음공부대학 지도인과 원불교 진주교당 본공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공부인께서는 사고 보험금마저도 진주교당 봉고차 희사와 여러 교당을 후원하는 데 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두 분의 사고 후 삶이 정말 멋져서 많이 놀랍습니다.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께서 운산 박영훈 법사님과 진주교당 백타원 이도관 교관님을 모시고 마음을 공부한 힘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은혜에 은혜가 나온 내력을 발견해서 장애 또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 공부를 이야기해 주실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과 대명교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두 분의 인생 공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운명과 화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환영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은 축사 있겠습니다. 운산 당영훈 법사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운산 법사께서는 원불교 대안학교인 원경보 교감과 교장, 우리나라 최초 국립대안학교인 태봉고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마음공부 강의를 하고 있고 진동교단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마음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마음공부 지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원불교 최고 의결기관인 수의단회에서 수의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축사 청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진동교당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박영훈 원무입니다. 우리 대명교당이 두 번째 오네요. 지난번 남해 정현태 군수공부인께서 발표할 때 그 와서 뵙고 또 오늘 이렇게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이 그 살아온 공부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늘 공부해가는 소식을 듣는데 참 대명교당 우리 교도님들과 교무님 참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훌륭한 대명교당 교도님들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그 영현 공부인은 이제 그 갑작스런 큰 사고로 그렇게 그 1년 반을 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나온 날 나오면서 바로 그때 제가 원불교 경남 교구청에서 이제 경남 마음공부대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로 태어나면서 바로 거기를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참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얼굴을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와서 제가 또 바로 그때 교구장님이셨던 수산 김경일 교구장님께 바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 조금은 힘이 들어도 그냥 바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 어른님께 인사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때도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준비하는데 또 발표하는데 많이 어렵답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그 곱씹고 그것을 나누고 하게 되는 게 아직은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아서 그러나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또 진급하고 자유로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겪고는 보통은 5년 이상이 걸려야 이렇게 사회 그 생활을 할 수 있거나 일단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도로공사로 이렇게 돌아가서 복직을 할까 하는데도 의논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가는 게 좋겠다. 설령 돈으로는 큰 이익이 없을지 모른다. 산재보험에 그 해당되기 때문에 일 안 하고도 밥 먹고 살 만큼은 이렇게 받는데 굳이 그렇게 가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걱정되는 아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더 본인의 인생에 더 크게 진급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죠. 그렇게 그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진동교당 2층 계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공부를 하겠다고 아내랑 옆에 우리 지금 회장이신
법경 교도님이랑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어서 2층까지 올라와서 몇 번 공부를 했고, 그 뒤에는 또 경상대 평생교육원에서 왕공부하는 수업을 3개월간 하는 수업을 또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참으로 장에서 앞으로 당신은 장애인들에게 그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인 황일심 공부인도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멘붕이 될 텐데, 그 순간에도 그 수술하러 들어간 남편 병실 앞에서 일기를 기재했어요. 일기를 기재하고 그걸 바로 저한테 보내서 문답 감정을 그 얻는 일을 바로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해가고 있지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공부를 해오니까 그 순간에도 그냥 그렇게 그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참으로 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 마음공부대학의 지도인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단장 중앙들이 저렇게 실력이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괴롭고 힘든 것을 법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단장 중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늘 염원하고 있는데, 우리 황열심 그 공부인이 지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법으로 상대방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단장 중앙 역할을 그 경남 마음공부대학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본인의 다른 어떤 이력보다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이 우리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각 교당에서의 교당 단장 중앙들이 이렇게 법을 자신 있게 나한테 응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힘듦을 법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장 중앙이 되는 좋은 그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의 인생 공부를 원만하게 지도해주신 은상 박영원 법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셔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강연자 소개 있겠습니다. 오늘 인생 공부 이야기를 해주실 구영현 황일심 공부인을 소개합니다. 구영현 공부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1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작업을 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던 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사고 후 아내 황일심 공부인과 원불교 진주교단과 원불교 마음공부방에서 마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에서 교통소통에 관한 일반 업무와 사고 처리 및 이용고객 분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조정을 하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조정경기에서 2019년 혼성 시상 2인조 단체전 1000m 상위, 2022년 혼성 수상 2인조 단체전 1000m 3위, 2023년 남자 수상 2인조 단체전 1000m 1위, 남자 수상 개인전 1000m 4위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척수 장애인인 대학생 박성찬 씨의 학업을 돕기 위해 대학 재학 당시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박성찬 씨는 올해 2024년 2월 졸업했습니다. 황일심 공부인은 구영영 공부인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후 괴로운 마음이 나올 때마다 일상생의 요법에 마음을 대조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공부하고 남편의 장애와 동행하는 인생 공부 중입니다. 2022년부터 경남 마음공부대학 지도인을, 2023년부터 원불교 진주교단 공공회장을 맡고 있으며 2022년 원광 디지털대학교 영상치유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2024년
원강 디지털대학교 요가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두 공부인께서는 사고보험금을 진주교당 봉고차 희사와 여러 교당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도서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려면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제를 희사했습니다. 구영연 황일심 공부인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오덕진 교무님과 대구 대명교당 교도님 감사합니다. 저는 구영연의 아내 황일심입니다. 앞에서 제 소개를 다 해서 뭐 봉공회장도 하고 있고 제가 지도인도 마음공부대학교에서 지도인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다시 마음으로 하는 요가를 하고 어른님들에게 교당에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 서원이 생겨서 제가 요가학과에도 편입을 해서 지금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와 생강청을 만들어서 봉공회가 있는 교당에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틋하고 시크하고 든든한 두 아들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담을 해보라는 교무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버벅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사님께서 제가 공사님은 저한테 버벅거리지 않게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랬습니다. 버벅거리지 않게 해주실 거죠? 이랬더니 야 버벅거리는 공부를 하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너 말 너무 잘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전화를 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는 아 버벅거리는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버벅거리는 공부와 내 운명과 화해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인신 공부인의 남편 구영현입니다. 2010년 아내의 연으로 지금은 진주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중 교통사고로 하지마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사고 전 근무했던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에서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8년차 직장인이며 경남장애인조등연맹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으로 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당에도 법회가 있는데 저희들 부부와 저희 엄마를 여기에 보내주신 백타원 이도감 교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당에는 저희 교무님은 자랑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당의 리모델링 건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좀 연마가 부족했다며 법회 시간에 교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교무님은 어떤 의결권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더 연마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찬성하신 분과 반대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을 다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갖고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법을 저는 배우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교당에는 매주 남자 교도님들은 설거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다음에 여자 교도님들은 식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당에서 식사가 끝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음 공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긴장되나 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지금은 27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앉아있지 않았고 호기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도 거침이 없었고 궁금한 것은 어디든지 해보는 것, 무엇이든지 해보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저도 한 까타로움 하는데 저희 아들은 저보다 한 수 위더라고요. 아니 몇 수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인지 아들이 문제인지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 울고 울면서 진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2010년도에 교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에 작은 아들이 6살이었습니다. 지금은 20살입니다. 6살 아들과 버스를 타고 월요일마다 동진주 교당에서 운산 박영훈 지도님께서 마음 공부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원지사에서 무지지사로 갑작스러운 발령을 받아서 3대가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다는 주말복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다가 마음 공부를 만나면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공부인들의 특기가 자기가 좋으면 옆 사람들은 주철학술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집사람의 강력한 권고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장모님 손을 잡고 진주교대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된 마음공부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한 책상에서 나란히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색하고. 그러나 잘 이겨내고 마음공부의 첫맛을 보고 태어나고 나니까 힘드니까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게 아, 마음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원 후 진동교단도 다니고 경상대 마음공부, 행복한 마음공부를 2년 전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 아내에게 묻어가서 설렁설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만합니다. 아내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 때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규직이고 저는 비정규직입니다. 지금은 주위 공부인들과 아내 덕분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묻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지,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 근데 척수환자 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90% 이상이 후천적 사고, 즉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주말을 쉬고 가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싫었는데 휴가 내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작업 중에 구미초돌 사고로 부산대학교 응급외상센터로 가가지고 그날 치료 수술을 못 받고 그 다음날 9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수술을 포기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수술 후 하지마비와 전치 59주의 진단을 받고 18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사님께서 항상 안 좋은 추억은 있어도 안 좋은 경험은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픈 추억인 것 같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신랑을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옆에서는 수술실에 이렇게 들여가면 보호자들은 거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하게 있는데 문득 운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때 8년 전 그때 카톡에 저의 심정이 담긴 카톡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응급실에서 배와 폐 시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얼굴도 알아보곤 한다. 의사와 면담을 하니 척추 손상이 많아서 가망이 없다고 한다. 두렵고 무섭다. 신랑 옆에서 울지도 못한다.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손만 잡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면회를 마치고 눈물이 거치지 않는다. 마음을 챙겨보려 한다. 눈물만 나온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보려고 해도 모르겠다. 무섭고 두렵고 신랑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무섭다.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박영훈 교당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대단하다. 귀한 일지마. 그 순간에도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을 그대로 기재해서 보내다니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나도 기도한다. 진리의 뜻이고 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을 살려서 더 귀하게 써달라고 기도하자. 의식이 있을 때 고맙다고 말해라. 남편의 고마움과 은혜를 짚어봐라. 고마움이 느껴질 때 지혜로워진다. 고맙다고 여러 번 말해주렴.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미안해요. 그래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힘이 나오나 봐요. 이 일기 기재하는 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고맙다고 말할게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은사님께 카톡으로 문답을 얻은 것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 카톡이 보관되어 있는 것도 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에 두세 번의 면회, 중환자실 면회를 할 때마다 신랑이 차에서 튕겨나서 온몸이 수술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는 다 닦아주지 않더라고요. 온몸이 헉두성이가 된 신랑을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은사님이 해주신 고마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닦아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미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계속 면회할 때마다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카톡을 보내면서 저는 기도 대신 일기 기재를 하는 것이 숨을 쉬고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러면 저 진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힘들었고 괴로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 기재하고 지도인에게 문답을 얻는 것이 제가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저는 또 생활비를 보태야 되기 때문에 생강청을 전화로 주문받고 엄마에게 오다를 해서 엄마가 또 만드시고 그것으로 제가 생활비에 많이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저희는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병수발을 하는 공부, 신랑은 병수발을 받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 동안 통증과 환자들이 겪는 선망 증세를 겪고 정신이 차리니까 몸은 통증대로 아프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하고 가족들의 그 어색한 시선, 표정, 아, 그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아,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유발자를 욕도에다가 욕하다가 아, 그 사람도 할 수 없지 이해도 했다가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나를 원망하다가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싶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하지 못하는 상실감도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병인 이모와 아내가 없으면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으니까 100% 의지해야 되는 내 몸이 진짜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하나는 있었습니다. 무조건 운동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이 목표 하나를 믿고 재활치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수화를 못해서 미안해하는 아내에게 다 쳐보다. 나도 환자 쳐보. 너도 간호 쳐보. 이런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다 쳐보다는 말 덕분에 저는 못하는 것에 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쳐보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신랑은 24시간의 케어가 필요한 상태였고 간병인 이모님이 쉬는 날과 주말은 제가 신랑을 돌봐야 했습니다. 제가 간병인 초보이기 때문에 신랑보다 병원에서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일기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제목 불편한 잠자리 공부. 병실 침대에 자려고 누우니 침대에서 소리가 난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불편하고 싫다. 다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니 한쪽으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 불편하고 눈치가 보인다. 집에서 읽을 때는 안 울었는데 이 부분은. 신랑이 소리가 나는 것에 예민하기에 혹시나 잠에서 깨어날까봐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된다. 신랑이 잠을 자지 못하고 예민해지면 내가 더 힘들어지기에 침대 소리를 신랑보다 내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신랑보다 간병 초보인 제가 더 전전건건하고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랑의 사고는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크게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고 큰아들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하지만 저희 장모님은 저희 친정엄마는 저는 없고 계속 구서방만 하시고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만을 살피는 양쪽 집 엄마 덕분에 저는 참 치사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관련된 일기와 시어머니 관련된 일기와 친정엄마 에 관련된 일기를 두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9일 제목 백숙이 꼴도 보기 싫다. 저희 시어머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토종닭으로 백숙을 해오셨다. 병원에 있는 쉼터 정자에 앉아서 음식을 차렸다. 시어머님은 신랑에게만 토종닭 백숙에 있는 노른자를 담아주고 닭다리도 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요란해진다. 경계다.
나도 노른자 먹고 싶은데 신랑에만 주는 시어머니가 참 입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지 않니 벨이 또 꼬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나도 달라고 하면 될 것을 내 입으로는 말하기 싫고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보인다. 내 접시에는 내가 싫어하는 닭 가슴살만 놓여있다. 어머님의 행동이 얄미워서 신랑은 가슴살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시누이가 내 접시에 닭다리를 담아준다. 어머니께 신랑 앞에 있는 노른자 하나만 달라고 용기를 내서 말을 했다. 주면서 냄비에 많이 있는데 하는 말을 또 하신다. 또 경계다. 시어머님은 아들 접시에 있는 노른자를 주기 싫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니 그냥 주면 될 것을 노른자 하나 달라고 하는 말도 나는 용기를 내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니 미운데 더 미웠습니다. 그러니 잘 먹었다는 말도 애써 해왔는데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리고 주말마다 또 저는 신랑에게 먹거리와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갑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어서 여러 번 챙겨가는 중에 나온 경계 일기입니다. 2016년 10월 3일 제목 시부랄 걸 나보고 웃자라고 속으로 말하는 공부. 이걸 말 밖으로도 못하고 제 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장어를 구워서 팩에 담아준 것을 가지러 차로 향했다. 신랑이 다 못 먹는다며 10개만 가져오라고 한다. 한 박스를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한다. 경계다. 차로 가는 길에 마음을 챙겨보니 귀찮은 마음이 나온다. 씹으랄 걸 나보고 웃자라고. 엄마는 신랑 몸에 좋은 거라고 챙겨주면서 먹고 있냐고 물어보고 신랑은 조금만 가져오라고 하니 중간에서 신랑 눈치, 엄마 눈치를 봐야 하는 내가 귀찮고 불편하다. 병실에 도착해서 챙겨온 장어팩을 정리하는데 신랑이 또 한마디 합니다. 먹을 시간도 없는데 라는 말에 저는 심하게 요란해졌습니다. 정리하던 손이 멈춰진다. 에이씨. 그때는 A씨가 나왔어요. A씨, 장어팩을 다시 봉지에 담으려 하는 것을 보면서 신랑이 그냥 두라고 한다. 진짜 밉다, 미워. 그냥 둘 것을 왜 그런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제가 싫고 그런 말을 하는 신랑이 밉더라고요. 사이가 먹고 빨리 회복했으면 하고 애써 해준 엄마도 먹는 것이 불편한 신랑도 그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귀찮은 나도 각자의 마음 작용이 다르구나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수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주위에 경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오롯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렇게 해 저렇게 이런 말에 정말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안 하나? 이렇게 자꾸 들어서 그런 말들이 위로보다는 많은 아픔으로 사실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있을 때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신랑한테 있을 때는 웃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잘 먹고 웃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다라고는 사람들이 못 느꼈나 봐요.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너 어떠냐고 특히나 두 집의 엄마께서 좀 물어봐 주기를 은근히 기다렸나 봐요.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가 와 계신데 많이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엄마입니다.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병수발을 받는 공부를 하면서 재활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집사람이 아픈 마음하고 이런 걸 제대로 챙겨주는 분이 같았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가 힘듭니다 하면은 그 힘듦을 공부삼아 해봐라.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못하겠다는 말을 공부삼아 해봐라. 은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절대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멘트 하나를 믿고 문을 치라는 제가 3개월 정도 수영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 3개월 정도 수영 강습 받을 때 저는 몇 번의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는데 그 마음 공부 수업 중에 들었던 그 공부 삼아 해봐라 이 말 때문에 재활을 시작하면서 그 덕분에 수중 치료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중 치료는 치료사가 저희들은 재활 치료는 치료사도 적고 환자는 많고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30분 정도 치료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정도 더 심할 때는 두 시간 정도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물 속에 있으면 엄청 편합니다. 예, 제 혼자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엄청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제가 무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삼아라는 그 짧은 문구 때문에 다른 재활치료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고 45일 만에 재활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는 이런저런 검사를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하게 환자마다 개별적인 치료를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침대와 휠체어밖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때가 저는 되게 설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타는 것도 되게 어색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게 사고 60일 만에 신랑의 첫 수중치료 날 일기입니다. 2016년 3월 17일 제목 마음이 변하는 것이 진리구나. 신랑이 수중치료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니 설레입니다. 수중치료를 받기 위해 하나하나 물어가며 신랑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제 모습이 참 좋습니다. 힘들지만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흥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신랑이 수영장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걱정하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좋아하고 있다. 물에서 나와 샤워를 하러 샤워장으로 가는데 사고가 나고 두 달 만에 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흥분하여 이곳저곳을 씻어주고 신랑도 개운한 지 좋아합니다. 좋아함도 잠시 제가 하체에 힘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옮기는 것도 버거워지고 구부정하게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신랑도 마음대로 안 되는지 계속 그때는 막 수중 치료할 때하고 다르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간병인 이모님과 저와 신랑 모두가 온몸이 땀으로 젖고 있습니다. 수중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다. 샤워를 시킨다고 힘들어 했다 하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 몸과 마음이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이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수중치료 할 때는 좋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일기 기재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너무 제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케어가 끝난 후 병원에 도착하는 날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재활 기간 동안 신랑은 가장으로
아버지로 무너질 수 없는 책임감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그래서 저는 아내로서 아니 뭐라도 해야 됐습니다. 안 하면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느라 뭔가 제 몸과 마음은 파김치였습니다. 그러다 저도 덜컥 이렇게 아파지더라고요. 극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약을 먹으면서 지내던 중에 나온 일기입니다. 2016년 9월 23일 제목 나보다 신랑을 잘 챙겨야 좋은 아내라는 분별성과 주착심. 어제의 죽을 것 같은 아픈 통증이 사라지니 입원하기로 한 생각이 없어진다. 이 정도 통증이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고 주말에 신랑한테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진다. 병원에 있는 신랑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 미안하고 불편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신랑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니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입원하러 가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1심 2심 지는 원래 미안하다, 불편하다, 사치스럽다는 분별이었건만은 병원 입원하러 해야 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해를 세우자. 이렇게 나를 방치해 온 것이 벌써 8개월째다. 내 아픔 정도는 사치스럽다고 신랑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스스로 내 통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 신랑을 잘 챙겨 좋은 아내라는 분별성과 주착심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입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챙기는 게 그 순간에는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야 신랑도 아이들도 챙길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더 깊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17년 9월에 병원 생활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는 참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날아가고 기도도 되고. 그러나 18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바로 딱 그 순간, 그 이후부터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18개월 동안 몸과 마음이 병원 생활에 젖어 있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왔지만 가장으로, 아버지로, 재선한 아들에게 케어할 수 없고 한참 뛰어노는 둘째 아들도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 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휠체어 타고 있는 내가 불편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라서 괜찮았는데 집안을 퇴원하고 나니까 저 빼고는 전부 다 비장애인이었습니다. 그 타인의 시선, 그리고 소외감,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면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를 제가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바람을 좀 쐬어야만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친한 선후배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참 좋아합니다.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하고 똔똑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주당파라고 이름 붙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다치고 나니까 많은 힘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힘을 많이 얻고 복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5년 정도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만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직원들은 장애인 대우를 안 해줍니다. 장애인 대우를 해주면 기분이 안 좋고
장애인 대우를 안 해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냥 일하기 싫은 28년차 직장인입니다. 지금 한 5년 남은 회사 생활인데 지금처럼 설렁설렁 하면서 정년퇴직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저희 신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끔 가야 되는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미안함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너 힘들면 더 힘들어지겠다 이랬지만 처음에는 너무 마냥 좋았습니다. 신랑이 집에 와서 제 옆에서 계속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더 신랑도 처음에는 좋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좀 더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밥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간병인분도 있고 제가 좀 힘들면 빠져도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롯이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부터가 작은 집이다 보니까 집도 구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장애인 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케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비장애인이 눈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이사했지만 이걸 고친다고 고쳤지만 신랑이 온통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막 온몸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나 하면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안 된다. 한참 만에 말합니다. 그러면 진작 말해주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긴데 이렇게 네가 알 줄 알았다 이러대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장애인이. 그렇게 저희는 애들과 함께 너무 왕장. 어쩔 때는 그냥 그 상태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할 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본하고 너무 다르게 하니까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대사가 되어야 했고 또 대소사도 가족의 대소사도 제가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랑이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경남 장애인 조정연맹 선수입니다. 도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표를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매니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매니저를 어떻게 할 수 있었나 하고 보니까 신랑이 운전할 때 조정을 배를 탈 때는 사고 이전에 건강한 신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따라다니는 거. 운전하고 가자 하는데 가는 거. 전 집이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지? 사고 나고 8년 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운전할 때는 누가 봐도 비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조정하러 가면 타기 전까지 딱 배를 타고 움직이면 그때는 비장애인입니다. 너무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되게 좋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하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집이 편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근육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라든지 뭐 장소 등등 이래가지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보면은 탁구만 칩니다. 제일 작은 공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탁구를 많이 칩니다. 근데 저는 탁구를 치러 가니까 지금은 시력 수술을 했는데 그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만한 탁구공이 안 보이는 길어요. 탁구를 잘 치고 싶어도 안 보여서 못 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이 좁은 실내 안에서 탁구 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한날 복지관에 가니까 진양호에서 배를 탈 수 있다 했습니다. 진양호가 둘레가 한 70km 정도 되는
지금 대구 쪽이 수성못 정도 시설이 잘 돼 서로 경기 좋습니다. 그만해 쏘가 선수 등록했습니다. 아, 공기 좋지요. 풍경 좋지요. 아무것도 없는 진양호 배 70km 넘는 그 물 중앙에 혼자 가만히 떠가지고 노를 지고 가면은 진짜 아, 힘이 내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폼도 나고요. 근데 19년도 선수 등록 이후 진양호에서 배를 한 번도 못 탔습니다. 완전 쏘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신랑이 쏘가서 경남 장애인 조정연맹 선수가 되었습니다. 진양호에서 배는 타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수기 때문에 도대표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배 한 번 못 타보고 전국대회를 출전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에 저희는 진짜 배 한 번 못 타고 이렇게 그 거기 미사리죠. 미사리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합날에 가는 게 아니라 열악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합숙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둘은 너무 몰라서 너무 무모하게 갔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건지 알고 이제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말 그냥 가볍게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가서 보니 정말 가볍지 않더라고요. 신랑이 저한테 제보고 매니저를 할 때 저는 신랑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니는 저 커피숍 내가 배달 동안 니는 저 커피숍에서 쉬다가 내가 마칠 때쯤 되면 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후까지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못 모르고. 그런데 오후에 감독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왜냐하면 딱 신랑이 배만 탈 수 있게끔 노만 적게 하는 딱 신랑은 노만 적고 나머지 모든 거 배를 운반해 주는 거 장비 모든 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물에 빠지는지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바깥쪽에서 다 지켜보고 사진도 다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출전을 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신랑도 난감해했던 게 처음 배를 탔기 때문에 엉덩이에 물집이 잡히고 손에도 물집이 잡히고 그 테이프를 바르고 장갑을 사고 생 난리였지요. 그래서 저와 신랑은 서로가 한 경기 있기 이틀 전에 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했죠?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울면서 아 내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보 이거는 정말 무한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잘 견디고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또 다른 경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네, 그때 불편하지만 저희 신랑이 몸은 불편하지만 온 가족이 해외라는 것을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는 그래도 언어가 되니까 가능하지만 해외는 짧은 영어에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왜냐하면 자유분방한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힘듦은 이렇게 뭐 별로 뭐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때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안 가고 싶었지만 제가 안 간다면 이건 무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제가 해외에 여행 가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제목 드디어 해외여행 가는 공부. 집에서 나설 때와 달리 공항에 도착하니 긴장감이 반으로 줄어든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염려되고
걱정되기에 긴장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저에게 여행 가서 좋겠다는 말을 자꾸 들을수록 요란했습니다. 네가 내 신랑 데리고 가봐라.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 말 들으면 밖으로는 못하고 네가 내 신랑 데리고 가봐라. 휠체어 타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데 라며 말이 나오려고 하지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마냥 신나지 않는 내가 못마땅하고 싫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오고 보니 드디어 가는구나가 실감납니다. 공항 도착해서 수속 준비를 하고 밥도 먹고 로밍도 하고 탑승을 위해 탑승장에 도착해서 휠체어 탑승을 하기 위해 게이트로 가는데 직원이 휠체어를 탄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신랑 혼자서 할 수 있으니 턱이 있는 곳만 도와달라고 말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앞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과 달리 비행기 기내 입구에 기내용 휠체어가 없다. 당황하고 있는데 신랑이 탄 휠체어 그대로 들어가라고 한다. 통과할 수 없는데? 경험이 없구나. 승무원 4명이 당황해하고 왕장하면서 기내용 휠체어를 가지러 간다. 입구에 다 서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다. 그래서 내가 애들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냐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한다. 조금 뒤 기내용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는 여러 명이 기내용 휠체어를 펴는 것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당황스럽다. 국내선 비행기 승무원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나온다. 경험 있는 신랑과 내가 리드를 하면서 휠체어 방향까지 신랑이 지시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챙겨본다. 잠깐의 당황함도 긴장감도 어디로 가고 승무원이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유 있게 승무원을 리드해가며 자리에 앉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자리에 앉아서 운사님께 보낼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니 다 귀찮다는 두 아들에게 저는 기내식에서 나오는 떡볶이 사주겠다는 순발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애들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신랑과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장애인이 된 나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더 잘해주려는 아내와 장애인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 두 아들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닮은 또 다른 두 아들은 제가 불편할까, 힘들까, 긴장하고 살피는 아내와 달랐습니다. 퇴원했을 때 큰 아들은 재수생이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니까 작은 아들은 저희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빠 이거 편해, 좋아, 나도 집에 타고 다니면 될까. 그리고 큰아들은 아빠 물 한 잔 갖다 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요구했습니다. 네가 그랬다. 그 요구를 안 들어주는 저에게 아들이 아빠 할 수 있다 물 한 잔 갖다 줘. 잘해. 할 수 있어. 제가 끝까지 안 해주면 옆에서 해줘 하면서 애교를 떠는데 이 큰 놈이 애교 떠는 거는 영. 아,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딸이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말 듣고 제가 물을 갖다 줍니다. 한 손에 물장을 들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저어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갖다 줘가지고 물을 갖다 주고 자 이러면은 애들 합니다. 아빠 힘들다, 이거 시키지 마라. 그러면 우리 큰 놈이 그럽니다. 아빠는 운동 부족이다.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 부족이다. 애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제가 불편하게 하고 긴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지고 기숙사 안 돼가지고 성남에 원룸을 구하러 올라갔습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저희들 아파트가 한 40평쯤 넣는데 한 6평 정도 원룸에 들어가니까 집이 억수로 좁아 보이고 힘드는 모양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제보고 그랬습니다. 아빠, 요즘 휴가 자주 내고 놀러 다니는데 직장 그만두지 말고 돈 열심히 버세요. 네, 많이 웃었습니다. 아빠는 장애인이지. 하지만 그 장애가 불편할 뿐 어떤 일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계속 일깨워주고 알아차리게 해주는 두 아들입니다. 저희 부부가 장애라는 고정관념에 박혀있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환풍기 역할을 해주는 게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정말 저 아들 덕분에 저는 또 제가 거기에서 해방됐던 것이 있던 게 저희가 휠체어를 내놓는 것들을 익숙치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내놓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차에서 내렸는데 휠체어를 내려줘야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밖에서 왜 안 내리노?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뭘 안 주니까 문을 열고는 내 휠체어 안 주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잊었다고 생각할 때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 정도로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 큰아들이 보고 나중에 그러나 뭐 잊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아빠가 다리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않게 잊을 수도 있지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좀 멘붕이었습니다. 사실은 잊어서는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잊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와 너무 그때 충격이 크면서 아 맞네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 된 지 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 익숙지 않은 게 맞구나. 아들처럼 잊을 수 있는 게 맞구나. 근데 저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때 아들 덕에 완전히 제가 지금도 가끔은 밖에서 그냥 있습니다. 왜 안 내리지? 아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희가 장애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교당을 가기 위해서 장애인 장소에 주차를 하잖아요. 어떤 교도님이 전화가 저를 보고 이신씨 거기 대면 안 돼요 이러는 거 있어요. 왜요? 우리 장이 맞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거기 대면 벌금 있네요. 거기 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애인이어서 여기 대도 됩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러시면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저희가 장애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저희는 너무 제가 거기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걸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덕분에 제가 휠체어를 안 내려줘도 덜 미안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은 몸은 불편하나 마음에는 불편함이 없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려고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울면서 웃을 수 있고 웃으면서 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평생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박과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에 일출을 봅니다. 가창하게 나가서 보는 게 아니고 TV로 봅니다. TV에 보면은 전국의 유명한 일출을 다 보여줍니다. 작년 23년 1월 1일 일출을 보는데 아 지금까지 내가 몸에 너무 힘을 주고 살았구나. 장애인이라는 인식에 박혀가지고 너무 힘주게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되겠구나.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진 후 뭔가 마음이 릴렉스해지고 장애인이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 농땡이 부리면 안 된다.
내가 몸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삼아 농땡이도 부리고 회사도 한 두 달 휴직해보고 장애인 조정 심판이 되고자 동력 수상 레전 면허, 뭐 보트 면허지 그것도 취득하고 그쯤 못하니까 날아가고자 싶어가지고 초경량 비행장치 일명 드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전부 다 1급으로 취득했습니다. 배울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링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신경 썼다면 지금의 나는 내 내면의 소리, 내 소리에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희 신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다 하기 싫다는 말과 통증을 될 수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지 않고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내 하기 싫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온몸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로 하는 게 제가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말로 하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좋은가 달리 저에게는 언제까지 내가 옆에서 케어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 숨이 차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장애인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신랑을 피하고 싶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또 다른 힘듦으로 와 싫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신랑을 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신랑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제가 낯설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어서 좀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탄 신랑을 버릴 수 없는 아내, 휠체어를 탄 신랑이 불편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내, 그 모습을 들킬까 신랑을 피해 저는 따로 잡을 때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작게 작용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크게 작용했습니다. 사고 8년 후 8년간 신랑의 장애를 통한 공부에서 저는 기꺼이 감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이런 그런 말들로 많은 위로도 받았고 그것들을 또 바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힘듦은 빨리 해결해서 없애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듦이나 그것들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여줘도 한 60%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랑의 통증과 상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깊이 느끼고 알아가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나온 일기입니다. 작년 2023년 12월 20일 제목 신랑의 통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화해하는 공부. 식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신랑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니 인상을 찌푸린다. 신랑이 인상을 찌푸린다. 먹고 있는 도중에 여러 차례 계속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많이 아프냐고 물어도 보고 지켜보는 내 마음이 힘들다. 다리에는 감각이 없는데 감각 없는 다리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각 없는 것도 억울한데 자꾸만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을 감당해야 하는 신랑도 그것을 지켜보는 나도 힘들고 통증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신랑의 통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 통증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통증은 몸의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기
이기도 한 것이다. 신랑은 자신의 발톱이 빠져도 동상이 걸려도 화상을 입어도 감각이 없으니 모른다. 그러니 통증의 강도에 따라 신랑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 평소와 다른 이상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나는 통증은 안 좋아 힘든 것이라며 단정 짓고 있음이 알아진다. 일심의 심지는 통증에 싫다는 분별이 없건만은 통증으로 인상을 쓰는 신랑을 바라보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지금 여기 통증을 바라보는 내가 그 통증을 싫어하고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한 것이 통증으로 인하여 신랑을 살리고 보호하고 있으니 깊이 느껴진다. 그렇게 신랑의 통증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화해하는 공부로 통증의 은혜를 재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장애가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요즘은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묘하게 말입니다. 제가 요번 5월 10일에 저 경남 마음공부대학에서 작업치사 강연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는 본문을 계속 연마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세우자 돌리자가 되면 아 낙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오면 되더라고요. 고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고해가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다른 기회라고 느껴지니까 이게 고해라고만 봐지지 않더라고요. 낙원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낙원을 맞아오면 되겠구나. 이런 감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17일에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갑니다. 제가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더니 자기가 마음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가기가 싫은데 신랑이 가자고 해서 갑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 살기 한 때도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집이 좋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찾아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와도 저는 배우고 느끼고 공부할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떠날 겁니다.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이후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주변의 인연들의 덕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제 삶은 좀 불행하기도 하고 때론 많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명교당은 대종사님의 용신법으로 법회 설교도 전해주시고 특히 청소년, 저희 아들이 꼭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고 싶은 이렇게 공부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도님들의 공부방에서 익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울고 웃으며 웃고 울면서 대소유 미치로 건설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덕진 교무님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교도님들에게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신랑이 제가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으로 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이런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불편함을 말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8년 전과 그때 사고 났을 때를 다시 다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랑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것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자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기꺼이 다 오고 이 자리에 제 옆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라는 것만 빼면 내 마음 같고 우리 부부 사이 같고 그리고 나와 아이들의 관계 같고 시어머니와 그 친정어머니의 관계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 같은 사람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더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손태산 대종사께서 마음작용하는 방법을 밝혀주신 견정인 정전인데요. 정전 참회문을 보면 능히 상생상극의 언정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영연 황일신 부모님께서 공부하신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상극의 업력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부해서 능히 이거를 업력을 벗어나서 오히려 복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멋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양하시고 또 지금 교당에서나 공부하시는 거나 그리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인연이 경계하다느니 상생상극의 능력을 벗어나서 제 복을 자유로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울고 웃으며 웃고 울며 우리의 인생 공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